중랑구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잇는 겸재교가 지난 6월 임시 개통됐는데요.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공사가 시작돼 올해 6월 임시 개통한 겸재교입니다. 겸재교는 공사 기간 동안 당초 계획과 달리 면목동 진출입로 접속교량 구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인근 교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졌습니다. 접속교량이 짧아져 경사 기울기가 당초 계획 5.7%에서 10.4%로 변경돼 급경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접속교량과 인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둔 것도 문제. 접속교량 진출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 진입하는 차량이 자칫 횡단보도를 식별 못했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40km면은 보통 다리 건너는데 보통 50km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꺾어버리면은 뒤에 오는 차도 잘못하면 충돌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지금 짧아요. 너무 이 기간이. 이거는 사실은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더군다나 평지도 아니고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쫙 내려가는 상황 같으면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사고 날 확률이 크죠. 이에 대해 공사를 시행한 서울시는 예비신호와 표지판 설치 등 사전에 이미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업무 소관상 시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면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이설과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에서 한 10% 되거든요. 예예. 그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바로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한 90% 정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용하시는 반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설 자체를 또 반대를 했어요. 네. 횡단보도 신설이나 이설 아니면 교통신호등 설치 그런 거는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우리가 규제 심의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다부터를 판단할 상황이거든요, 지금. 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겸재교. 명품 다리 건설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